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탈모 뉴스가 하나 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조선일보에 가늘어진 모발에 저출력 레이저 쐈더니 탈모 개선 효과 뚜렷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허창훈 교수님께서 레이저, 저출력 레이저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번에 대한모발학회, 대한의학레이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4개월 정도 하루 27분 3회, 주 3회 27분 이렇게 했더니 모발 밀도가 1제곱센티미터당 21.64% 증가했고 굵기는 19.46% 굵어졌다. 바르는 약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보고 계시네요, 정 교수님은. 그러니까 미녹시딜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도 저준이 레이저 치료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유튜브 제품이 규격화돼서 아직 나오지는 못했을 거니까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어떤 제품으로 실험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횟수라든가 시간이 역시 또 아직 완벽하게 뭐 제일 좋은 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 결과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죠. 먹는 약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미녹시딜보다 바르는 약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았다는 거는 물론 이게 데이터가 아주 많지 않을 거고 좀 더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네요. 이 기전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몸속의 발전기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자극을 받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상처 치료나 뭐 뼈 생성 촉진, 통증 치료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쓰죠. 저희도 이제 모발 이식하고 많이 써요. 상처 회복 차원에서도 저진 레이저를 쓰곤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원리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은 어떤 피부염이라든가 어떤 성욕 감퇴라든가 등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반해서 이 저준위 레이저 치료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저준위 레이저 치료를 활용해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